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물컵은 더 채워질 거다. 이 발언들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준 만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의 슬픈 역사가 서린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틀 뒤 열리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전력이 있는 우익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추도식,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거라고 내세웠던 행사입니다. 첫 소식 김민관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정치인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전무관은 아이돌 그룹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TV 탤런트, 잡지 모델 경력도 있습니다. 2022년 참의원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고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파벌 출신입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선거 출마 때부터 극우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정치인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총무성이나 문부 과학성에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가 행사 이틀 전인 오늘에서야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듯 알려준 겁니다. 이와 야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추도식에 대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관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모토 지치타이야 世界遺産登録に関係した民間団体で構成される実行委員会が開催する関連行事であ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오는 24일 열리는 추도식에는 희생자 유가족 11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도식 참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본이 아닌 우리 외교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이른 건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윤세미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추도식이 당장 이틀 뒤 일요일에 열리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서야 우리 정부는 이런 극우 인사가 참석한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네, 우리 일본 외무성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우리 외교부 측에 알린 게 불과 오늘 오전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추도식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열리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끌다가 알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양국이 합의하면서 추도식을 약속한 게 지난 7월이니까 4개월가량 협의해오고도 직전에야 통보하듯이 이렇게 알린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외교부는 추도식이 열리기 직전까지 일본 정부의 참석자 변경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측 참석자를 어떻게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협의가 됩니까? 변경해달라고 하면요? 막판까지 해보겠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사실상 일본 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이 추도식 말고도 전시관도 내용이 엉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의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사도섬 한켠 향토박물관에 마련된 전시 제목인데요. 조선 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혹한 노동 환경은 실제로 전시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인은 둔하고 재능이 낮다, 특유의 불결한 학습은 바뀌지 않는다와 같은 비하 표현까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추도식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로 최대 외교 성과로 꼽아왔던 게 한일 관계 개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 반컵입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침략 전쟁을 미화한 이런 공직자를 추도식에 보내기로 한 일본 측의 결정은 물 반컵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엎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도 일본 정부는 이번처럼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열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번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그 세계유산이 됐다는 걸 보고하는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네. 말만 추도식이고 내용은 실제는 일본의 자축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만 앞세우다가 선의에만 기대서 안이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기로 했던 우리 유족들만 괜히 갔다가 들러리 서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세민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저역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은 그 건물은 창고라고 부인했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한 건 맞다고 뒤늦게 말을 바꾼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통령 공관 모습입니다. 나무 틈 사이로 작은 건물이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건물에 스크린 골프 설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골프 연습장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건물만 짓고 스크린 골프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스크린 골프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알고. 창고라고요? 아, 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 업체로 보낸 제안서 메일까지 공개됐지만 경호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관저 공사는 경호처 소관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호처가 말을 바꾼 겁니다. 직접 보여줄 수 있다던 그 건물은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건물을 경호인력 대기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관저공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건물 공사는 실제로 현대건설이 맡았고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가져다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부동산 등기는 물론 준공 신고조차 안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무허가 유령 건물이 딸려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사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최근 명 씨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했는데 여기서 3, 4년 전 명 씨가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등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화가 복구됐습니다. 이 기간 주요 선거는 3차례, 서울시당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입니다. 명 씨는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여론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성향 분석이 되어 있는 그 로데이터를 엄청 필요로 하고 그 명태균 씨가 영업할 때는 항상 결과 로데이터 성향 분석된 거를 제공을 할게 하고 이제 영업을. 강혜경 씨는 특정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한지 파악한 성향 분석표가 명 씨의 가장 큰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이 성향 분석표가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넘어가지 않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복구한 카톡 목록엔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과 대화가 상당량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의원과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명 씨가 여론조사 데이터링크와 파일을 보내는 대화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존댓말을 하던 둘이 나중엔 반말을 하고 형동생 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둘은 지난 대선 뒤에도 친분을 유지해온 걸로 보입니다. 내일 지상 원장 오거든? 네. 그 올라가는 표를 꺼내야 되는데 주민번호 필요하나? 주말에는 비즈니스업을 따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앞자리에다가 해야 되는데. 맨 앞자리. 돈 많이 주고. 네네네네. 비싸더라도 맨 앞자리. 검찰은 확보한 대화 내용과 녹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요즘 마을버스가 갈수록 뜸해지는 이유가 운전기사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처럼 운전기사도 외국인을 써보자고 제안했는데 승객들과 의사소통이 되겠느냐, 처우 개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버스에 하나둘 올라타는 이들은 모두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관악공사번 마을버스 기사 우상식 씨도 이 버스를 타고 차고지로 향합니다. 마을버스 오전 운행반의 일과는 이렇게 취재진의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좀 더 씻고 준비하고. 운행 시작 전 주유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닦습니다. 사람이 없고 기사가 직접 이렇게 닦아야 돼요. 엔진오일과 냉각수도 점검해야 합니다. 동료가 뽑아준 커피 한 잔으로 남은 잠기운을 떨쳐봅니다. 어제 쉬는 분이 잘 쉬고 나왔다는 뜻으로 매우 커피,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오전 6시, 첫 차가 출발합니다. 예,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행하셔서 예, 마무리 기분 좋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안전운행하십시오. 바쁜 아침 시간 버스 안은 곧바로 가득 찹니다. 지켜보니 승객들과 빠르게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캐리어 뒷문으로 타세요. 뒷문으로. 곧이어 들어온 승객의 민원. 카드를 두 번 찍었다고요? 동료 기사들과 무전으로 소통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배차 간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출발 비참하지 멀었네. 예, 내가 늦더라도 내가 저 나갈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세요. 현직 기사들은 외국인 기사가 도입된다면 이런 의사소통이 가장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거라서 여기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야 통하겠지.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대처가 되나면 안 되지. 외국인 기사 도입까지 언급되는 근본적인 이유. 열악한 업무 여건에 비해 임금이 적어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운행이 이어지지만 화장실은 뛰어갔다 와야 합니다. 화장실을 마음 편히 가실 수 가실 수 없죠. 빨리 뛰어갔다 와야죠. 거의 참았던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요. 많이 참죠. 뒷차와의 배차 간격 조정 때문에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제 커피 한 잔 먹네요. 큰 시내버스는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과 언덕을 마을버스는 들어가야 합니다. 운전 경력만 43년인 우 씨도 긴장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코스죠, 여기. 이렇게 주 6일을 일하고 우 씨가 받는 월급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승객들과 오가는 정 덕분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의원을 간다는 한 승객을 기다리는 우 씨. 어제도 제가 모시고 내려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한 어르신은 우 씨를 만날 때마다 초콜릿을 건넨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은 여기서 타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네. 마을버스가 누군가에겐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듯 했습니다. 수고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막 그 과일 같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래요. 뭐 옛날 속담이 뭐 없는 사촌집 가는 것보다 여기서 운전하면 더 많이 얻어먹어요. 오후 1시, 정류장 27개인 코스를 15번 운행하고 나서야 오전반 운행이 끝났습니다. 오후반 기사에게 운전석을 넘겨주고 여유를 찾은 오 씨.
외국인 기사 검토보다 우선돼야 할 것들이 있다고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새벽 2시 반에는 일어나야만이 여기 그 준비하고 있는 학교 일정 주말하고 가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돼야 되는데 예정 회사 재정은 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재정 지원 확대 같은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발이자 사랑방인 이 마을버스를 책임진다. 이 자부심으로만 버티기에는 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운전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증상만 치료하는 정책 말고 왜 운전자를 구하기 어려운지 그 원인을 치료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